존슨 바빠요. 지금 막 바쁜 거 안 보여? 모르겠는데 뭔데요? 아니 전에 네 실기 100% 제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100%가 아니더라도 네. 실기 비중이 80% 정도 되는 대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들도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겁나 많은데 다 얘기해 달라고요? 겁나 많지만 조쌤은 네.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죠. 네. 자, 속쌤도 이제 잘 들어주세요. 실기 80% 대학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서울 지역을 보면 덕성여대, 덕성여대에서 아트앤 디자인 대학, 동양화, 서양화, 실내, 시각, 텍스타일을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동덕여대에서 패션 디자인학과, 시각, 실내 디자인학과, 미디어 디자인학과를 실기 87에 학생부 13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36대에서 아트앤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서경대에서 무대패션, 시각정보디자인, 그리고 생활문화디자인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강원 지역으로 가보면 강릉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에서 패션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멀티 디자인학과 생활조형 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상지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 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경기 지역으로 가보면 대진대학교에서 현대미술 전공, 만화게임 그래픽 전공, 시각정보 디자인 전공, 그리고 제품환경 디자인 전공을 이제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신경대학교에서 뷰티 디자인학과를 실기 80 또는 실기자료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대학교에서도 이제 산업디자인 전공, 패션디자인 전공, 공간디자인 전공을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협성대학교에서 생활공간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조형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대전이랑 충청지역으로 가보면 남서울대학교에서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유리세라믹디자인학과, 영상예술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대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하고, 그리고 배제대학교에서 아트앤웹툰학과를 실기 85.4에 학생부 14.6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서원대학교에서 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하고요. 선문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 그리고 세명대학교에서 디자인학부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한서대학교에서 디자인융합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하고요. 호서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으로 와보면 경일대학교에서 만화 애니메이션학부를 역시나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금속주얼리디자인과, 그리고 회학과, 이제 인터미디어학과로 변화가 될 건데요. 요 학과들을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대구대에서 현대미술 전공을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대구예술대학교에서 게임 웹툰 전공을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하고요. 대구한의대에서 스마트 영상 애니메이션 전공을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쪽이죠. 동서대학교에서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디자인학부, 패션 디자인학과를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울산대학교에서 미술학부, 동양화, 서양화, 조서, 섬유 디자인학을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광주, 전라, 제주 쪽에서 찾아보자면 예원예술대학교 전북 희망 캠퍼스에서 융합조형 디자인 전공을 실기 80에 학생부 20으로 선발을 하고요. 제주대학교에서 미술학과, 문화조형 디자인 전공을 실기 86에 학생부 14로 선발합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네요.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많아요. 실기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꽤 많은 편이죠. 그리고 70%대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성적보다는 실기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뭐 생각보다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네. 내신 성적이 좀 낮더라도 네. 실기를 잘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학교별에 따라서는 뭐 내신 성적도 중요한 학교들이 있지만 이제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실기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학들 가려면 실기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대학이든 지원했을 때 그 시험장에서만큼은 A권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에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안 하면 안 되고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중을 어디에 더 두느냐,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런 차이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관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없죠? 저 네. 이제 그만 가볼게요. 네.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화이팅! MSG 화이팅! 네.